10월 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이대일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첫 소식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업체죠. 트렌드포스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내년에 파운드리 시장이 20%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바고 당연히 지금 AI, 뭐 반도체, AI 상황 이런 것들 보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겠지라는 생각 충분히 할 법하고요. 근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꼭 반갑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그 성장하는 부분의 대부분을 결국 대만 TSMC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표 하나 먼저 볼까요?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의 매출 비중이 내년에는 66%까지, 올해 64%까지 늘어날 것 예상이 되고 작년에 59%였던 게 이제 한 2년 새 16-17%포인트 가까이 이제 7%포인트 가까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에서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던 게 2018년이니까 6년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7년여 만에 16%포인트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안타깝게도 결국 이렇게 TSMC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살짝 올라가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이 등가 관계에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안타까운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도대체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의 부진, 해법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특히 지난 2일날 삼성전자가 장중 5만 원대로 잠깐 떨어졌었던 이유도 결국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이 파운드리 쪽 분야 전문가 네 사람에 대한 네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데일리 3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오늘 인터뷰했던 분들은 김용석 가천대 교수, 김양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종환 상명대 교수 등 네 분인데 뭐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분사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관련된 전략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분들은 결국은 삼성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은 결국 종합반도체에서의 경쟁력이다. 즉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설계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건데요. 후자의 견해는 즉 파운드리 분사, 즉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업체로서의 어떤 위상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 파운드리 부분의 분사가 현실적으로 쉽겠느냐라는 거, 인텔처럼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현재 구조에서 전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가 시장에서 좀 먹히는 거는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뭐 파운드리든 메모리든 뭐 HBM이든 이런 식으로 반도체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는 어떤 분위기가 계속 트렌드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는 TSMC가 파운드리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하는 TSMC를 과연 메모리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는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전자 쪽에 담겨 있다 봐야 되는 거고 후자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에는 결국은 삼성이 갖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능력이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은 수치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 신문에서 삼성전자가 2나노 등 이 파운드리 쪽에 첨단 쪽, 선단 공정 쪽으로 더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단독으로 났던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방향성을 이제 좀 이제 있으면 이제 곧 나올 이 GAA 즉 게이트오라운드 쪽으로 해서 뭔가 2나노 쪽에서는 그러니까 3나노는 이미 TSMC한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격한 수율 차이가 있으니 2나노에서 뭔가 기술력으로 이제는 TSMC를 따라잡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좀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수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앞으로 생존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음 얘기부터는 조금 이제 짧게 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이제 오늘도 증권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주가를 살펴보면은요.
예, 네이버 주가가 최근에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두 회사의 차트가 이렇게 비슷합니까? 뭐 최근에 좀 횡보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는 하고 있는데 이 횡보가 위로 반등 쪽으로 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또 시장에서도 좋은 확실성을 갖고 반등 쪽으로 무게를 두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다지 크게 증가할 것을 좀 표현도 보죠. 막대그래 보면은 네이버의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사실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조금 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조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도 역시 뭐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둘 다 실적에서는 크게 기대치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가 국민주라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랑하는 주식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좀 이렇게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에 기대를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뭔가 그전에 없던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이를테면 성장주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일 겁니다. 이제 그런 성장주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계속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 시장의 관심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AI 시대에 이제 도래를 맞아서 이 두 IT 대표 회사가 과연 어떻게 해법을 찾아낼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시장 참여들, 투자자들한테는 다시 국민주로서 두 회사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방산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주의 두 대표주죠. 주가를 보면 앞서 보셨던 네카오하고는 좀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넥스원도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눈에 띄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계속 올해 내내 연중 우상향을 하다가 지난 7, 8월, 8, 9월에 조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간의 이 충돌이 좀 전면전, 5차 중동정적으로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그걸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뭐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마찬가지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란 이스라엘 사태는 이제는 단기적이었던 그런 국지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중장기전,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무게가 조금 더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이 중동 국가에 무기를 수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구매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방산 무기들의 이제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K9 자주포의 이 가장 핵심인 엔진이 이제 완전 국산화 성공했다는 것도 있고 그제 이제 국군의 행사 때 현무 파이버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탄도 무게만 7, 8톤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콘크리트를 100m 정도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이제 한국 무기의 기술력이 이제 상당 수준에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다 납기를 잘 준수해주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30% 이상 가격도 싸고 이런 가성비까지 한국 무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경쟁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사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시장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얘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하기로 했고요. 3조 1천억 원, 3조 1천억 원의 실탄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인 캐피탈이라는 이제 글로벌 컴퍼니죠. 이 회사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긴 했다는 점도 시장에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고려아연은 주당 83만 원에 고려아연의 발행주 18%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MBK연합 측이 75만 원이었으니까 그보다 한 8만 원 높고요. MBK연합 측은 최대 14%를 매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보다 더 매수 물량도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공개 매수 성사의 성패의 이제 핵심이 될 이 기관들의 물량을 어느 쪽으로 이제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아연 측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낳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MBK에서 이제 MBK가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아직 공식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영풍정밀의 매수가를 이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랑 똑같이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미 준비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도 75만 원에서 고려아연 측이 내놓은 83만 원 수준까지 올릴 것이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의 이 지분 경쟁의 성패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